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테이버님 모시고 참 다양한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침 방송 저 매일 듣고 있습니다. 카메라 두고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러니까요. 방금 전까지 밥 먹으면서 안경 쓰시니까 또 어색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아, 이게 안경 벗으면 김태형이고요. 안경을 끼면은 테이버입니다. 네. 저는 일단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방송하는 주식하는 방송인.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예성 사회자님도 저 여지 보면 구독자이자 시청자이자 돈 잘 벌고 있죠. 아, 네. 덕분에 감사히. 네, 시황도 보고 코인도 보고 미국 주식도 보고 한국 주식도 보고 채권도 보는 뭐 다 보는 돈 되는 건 다 하는 대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촬영일이 3월 28일 오후입니다. 사실 네. 지금 장이 계속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중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월 28일 현재 8만전자 이제 8만 900원, 삼성전자가 뚫었는데요. 삼성전자가 8만원 뚫는 게 또 하나의 큰 이제 그거잖아요. 늘 우리가 삼성전자는 몇만전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의 8만전자는 왜 뚫렸을까? 일단은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뭐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3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거래일 기준으로 미국 거래일 기준으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리밸런싱에 의해서 이게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직까지 8만 전자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냐 그러면은 조금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DM의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8만 원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뭐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는 8만 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와주면은 이러면은 오히려 콜 테스트 통과하면은 8만 5천으로 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결과 언제 나오나요?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게 엔비디아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TSMC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TSMC가 맡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TSMC와 삼성전자는 경쟁 관계고 실제로 TSMC의 그 운영진,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창업주님이 그런 말도 했습니다. 본인의 목표는 삼성전자를 짓밟는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TSMC가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거는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3월 말 리밸런싱 구간에 맞춰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거는 조금은 걸리지만 결국 언젠가는 뚫을 그런 가격대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딱히 뭐 이게 못 갈 가격은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9만 원을 가냐 마냐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3월 마지막 3월 말에 와가지고 약간 또 경사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적자가 나네요.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지금 삼성이 가고 있고 오늘 또 하이닉스는 또 역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롱숏에 계속 걸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사면 2차 전지를 팔고 반도체를 팔면서 2차 전지를 샀었어요. 그게 작년 1, 2분기 때의 어찌 보면은 기관 외국인의 매매 패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반도체 외에 갈 게 뭐가 있어라고 하면은 많은 섹터들이 갑니다. 변압기도 가고 있고 화장품도 가고 있고 뭐 조선, 방산 다 가죠. 그런데 그런 애들의 시가총액 혹은 거래 대금이 반도체와 견줄 수 있을 만큼 반도체의 물량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섹터가 크질 않아요. 강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냐 그러면은 반도체와 바이오를 주거니 받거니 하죠. 바이오는 그래도 섹터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요 두 개의 기업으로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라는 것과 어찌 보면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느냐 금액을 소화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섹터의 규모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점에서 삼성전자의 물량을 받아줄 만한 혹은 무언가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그거를 팔았을 때 시장이 어찌 보면은 뭐 좀 이런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지금 하이닉스밖에 없죠. 그런 식에서 롱숏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걸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삼성전자가 HBM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롱이 쫙 들어오고 하이닉스가 숏이 쫙 떨어질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결국 실적에 따라서 둘 다 올라가겠죠. 둘 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DRAM의 HBM의 사이클 고점은 언제가 될 거냐.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로 9만원, 10만원까지 갔을 때는 그러면 고점이 어디가 될 거냐를 이제 상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8만전자가 반갑지 않은 이유는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로 8만원을 뚫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반갑진 않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의 소원, 예, 우리의 소원은 모두 다 삼성전자의 납품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납품. 네. 그러면요, 그 엔비디아랑 계속 연동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합격하고 나면은. 네. 가능한 8만전자에서 상승의 폭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세요? 일단 HBM의 수율이 하이닉스만큼 나온다 그러면은 9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율이 안 나온다라는 썰이 지금 계속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HBM에 대한 믿음, 신뢰를 못 주는 이유는 지금 뭐 한미반도체의 관계도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한미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그걸 납품받은 하이닉스가 잘 만들어서 이제 엔비디아까지 HBM 납품하고 있는데, 마이크론도 지금 한미반도체 장비를 어찌 보면 공수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TSV 장비라고 하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계란을 구워야 되는데 그 계란을 구울 때 이쑤시개로 구울 수는 없잖아요. 계란을 구우려면 뒤집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뒤집개 역할을 하는 그 장비가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납품되지 않고 있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우리는 뒤집개가 아니야, 우리는 계란을 젓가락으로 구울 거야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젓가락으로 계란을 잘 뒤집으면 되죠. 이 뒤집는 기술을 삼성전자가 정말로 익혀서 수율을 잘 잡는다, 노른자를 잘 안 터뜨리고 잘 굽는다 하면 좋은데, 이제 하이닉스는 뒤집을 때마다 노른자가 안 터지고 반숙이 잘 만들어져요. 삼성전자는 젓가락으로 딱 뒤집는데 이러고 이제 노른자가 다 터지면 돈을 못 벌겠죠. 그럼 삼성전자가 수율을 못 잡으면은 9만원 노려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이 하나가 아니에요. 납품 퀄 테스트 좋습니다. 통과하면 수율을 얼마나 잡느냐, 그걸 통과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패키징까지도 얼마나 삼성전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뭐 10만원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산이 될 거다라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유망하다? 여전히, 왜냐면 하이닉스는 검증이 됐잖아요. 얘는 잘 만들고 있고 잘 납품하고 있다는 게 검증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근의 상승폭을 보시더라도 그 소위 말하는 상승폭의 차이가 그 믿음에 혹은 그 납품에 대한 그 기록이 있어서, 그 숫자에 있어서 사람들이 배팅하는 배팅값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좀 주목할 이슈는 역시나 엔비디아 퀄 테스트겠네요. 그거랑 1분기 실적이죠. 1분기 실적. 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월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왔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 4월 5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실적이 나왔을 때 그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어닝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있습니다. 넘어서야 돼요. 지금 최근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되고 난 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양사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으로 지금 2조를 넘게 부르고 있어요. 1분기에만 2조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8천억, 9천억이 나와요. 그럼 하이닉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조 1천억, 2천억 나옵니다. 하이닉스 5% 10% 빠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의 눈높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혹은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그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컨센서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컨센서스를 만족하지 못하면은 다시 8만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보셔야 되는 거는 엔비디아 콜 테스트 여부와 그 다음에는 1분기에 반도체 혹은 1분기에 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왔느냐, 그것에 대한 시장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흑자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흑자 전환했다라고는 이미 삼성전자 사장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 규모가 중요하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는 지금 목표가를 20만원으로 상향한 것도 있어요. 현대차증권 리포트에서는. 업데이트가 느리시네요. 네. 최근에 22만 6천원까지 나왔습니다. 22만 6천원. 네.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닌지. 근데 그거는 근거를 좀 보시면은 지금 1분기 2조 벌 거라 그랬어요. 2조 언저리를 본다라고 했는데, 내년도 추정치로 하이닉스가 얼마를 벌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좀 상향해서 목표 영업이익을 많이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25조 언저리까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26조로 기억을 하는데, 1년에 26조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좀 편안하게 계산할 때 영업이익의 10배 정도를 시가총액으로 보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260조가 나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하이닉스가 18만원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120조, 130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목표주가 기준으로는 주당 30만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배 나오니까. 다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픽아웃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충 시가총액을 200조까지만 끌어올려서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PER이 뭐 8배 9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목표 주가가 20만원 초중반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물론 그게 20조라는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는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숫자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까지 시황이 좋아진다라는 걸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HBM을 정말 잘 만들어버리고 마이크론이 HBM을 잘 만들어버리고 AI 반도체 수요가 떨어져가지고 아 20조 아니에요. 10조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또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앞으로 어찌 보면 중요한 투자 방향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솔직히 26조를 믿고 싶지만 믿긴 어려운 게 반도체는 앞으로 6개월 정도 보면은 진짜 잘 보는 겁니다. 1년 뒤에 반도체 뭔가 수요 공급을 계산한다? 그거는 여의도에 30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그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6개월 정도 그런 상황 정도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웨이퍼가 한번 들어가면 6개월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서 요새는 한 9개월까지 얘기합니다. 웨이퍼가 들어가면은 9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투입되는 웨이퍼가 얼마나 계약됐고 언제 팔리느냐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상이 가능해. 근데 당장 다음 달 들어오는 주문이 다음 달 들어가는 웨이퍼가 어떤 식으로 팔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황을 1년 뒤, 뭐 아니 2년 뒤 예상하는 거는 조금은 먼 좀 그 예상이고 추측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장 하이닉스가 올해는 좋냐? 올해는 좋아요. 내년도는 다음 세대 HBM3E에 대한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또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콜테스트하고 진짜로 수율 잘 나온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뭐 한 20만원 가면 파셔야죠. 그리고는 뭐 삼성전자 뭐 10만원 정도 가면은 또 팔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뉴스가 되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 해주시고 또 밤마다 네. 또 라이브 방송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 또 방송에서 또 좋은 정보,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고 계신데 최근에 그 강의를 하나 오픈하셨어요. 어스 캠퍼스에서 제가 이제 시즌제로 조금 더 라이브 강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4월 달부터 이제 총선 지나고 그 가장 어려운 시기겠죠. 총선 지나면 뭐 많이 흔들릴 것 같고 부동산 PF도 이슈가 있을 것 같고 미국도 금리 날 시작한다고 하는데 뭐 박살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그 시기에 어찌 보면은 라이브로 좀 뉴스를 팔로우하면서 그리고는 일단 제가 좀 더 현실적인 매매를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컨텐츠를 할 때. 그래 도대체 내가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것들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한 주간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주봉을 분석해서 그리고는 그 분석된 주봉 데이터를 근거로 이런 기업들 이런 섹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는 이번 주에 주도주였던 그런 또 기업들의 주봉 일봉을 분석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가상의 시나리오 설정 그리고는 그런 부분을 또 한 주가 지나서는 시나리오가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제가 생각하는 매매 기준을 좀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는 일단 제가 하는 것만 알려드리면은 이게 또 뭐 좀 도움은 되실 수 있겠으나 실질적인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들의 매매일지를 직접적으로 매매한 거를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걸 공유해 주시면은 우리가 또 어찌 보면 매매일지를 두고 아 이런 매매는 정말 잘된 매매고 이런 매매는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럼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는가 그리고는 제가 실제로 라이브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하세요. 비슷한 포인트에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뉴스를 읽는 법, 대응을 하는 법 혹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공유를 하는 뭐 제가 경험치가 많지는 않지만 좀 살아는 남아봤기 때문에 살아남는 그러한 방식을 조금 공유하기 위해서 일단은 강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이름이 왜 스파르타예요 근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여기서는 이렇게 점잖고 좀 천천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라이브는 아주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그 저희 시청자를 굴리기 때문에 예, 또 라이브 강의다 보니까 저희가 채팅으로 소통을 하는 강의다 보니까 그 강의도 라이브로 좀 그렇죠 스파르타 네 아주 빡세게
네, 굴리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즘 핫한 시장의 이슈라서 이거는 첫 번째부터 좀 질문을 바로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네.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이 계속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시총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시가총액으로는 뭐 거의 애플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 보면 빅테크 하나의 종목만큼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한국은 1억에서 지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실 거고, 그러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상황에서도 한국에서 1억이 넘으면은 미국의 가격이 얼마든지 글로벌로 쇼시 터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서 또다시 한국에 1억이 이제 도달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의 가격도 따라 오르는 좀 요상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환율이랑 전혀 매칭이 안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뭐 연동된 자산이 없는 거예요? 뭐 금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일단은 비트코인은 우리가 뭐 다들 말씀하시지만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라는 게 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주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PER이라고 부르는 혹은 매출이라고 부르는 숫자들이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뭘 사냐, 남는 돈으로 뭘 사냐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이 이동해 있는 상태고, ETF 나온다라는 그런 이슈, 그러고 난 뒤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썼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신고가 영역에서는 매매가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계속해서 뭐 저금리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좀 큰 이벤트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원래 반 비트코인 주의자였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약간 본인의 대선 공략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자 한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고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반감기라는 이슈, ETF라는 이슈, 이것만 보고 달리던 시장이 대선까지도 이게 상승 랠리가 지속될 수 있겠구나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럼 원래 대선이 조금의 이제 비트코인의 리스크였는데 이제는 그 리스크가 조금 해소된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미국인들이 대부분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 걸 떠나가지고 알고 있음에도 뭐 그전에는 거래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부분이 계좌를 들고 있고, 그리고는 미국의 뭐 MG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뭐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인을 거래한 적이 있고 코인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좀 분류가 있다 보니까, 지금 통계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미국에서 30%에서 40% 많게는 50%까지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혹은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저런 시장에 연계되어 있다, 실제로 투자한 적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권에서도 쉽게 건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ETF 승인이 있었잖아요. 네. ETF 승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상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정한 거잖아요, 미국이랑 큰 나라에서. 근데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으로서. 자산으로서. 네, 왜냐면 우리가 금도 ETF가 있고 은도 ETF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원유도 ETF가 있고, 그리고 옥수수도 ETF가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거를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부르긴 하지만 지금 이게 과상화폐라는 그 단어를 가상자산이라고 바꾸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주식, 그리고는 원자재와 같은 코인이라는 자산이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유동성으로 귀결되는 이유도, 다른 곳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지만 여기는 숫자가 없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ETF 승인이 되고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화폐로서는 아직일지 몰라도. 그렇죠. 근데 인정을 받았다라 함이 호재일 수 있지만, 사실 암호화폐의 또 매력적인 거는 상방을 모른다. 네. 뭐 하방도 모르지만 상방을 모른다가 큰 매력인데, 제도권에 들어감으로써 인해서 어느 정도의 조금 유독 그 변동성에 제한을 받지는 않을까. 근데 실제로도 보시면은 우리가 ETF가 출시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동 평균선을 뚫고 이제 추세가 붙으면서 상승할 때, 그때 보시면은 3만 달러를 뚫는 그 순간부터 최근에 이제 6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짜릿한 상승 그런 게 있었겠지만, 오히려 지금 ETF가 출시된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1억이라는 가격에 달성한 이유로는 확실히 이제 알고리즘 매매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 매매를 그전에는 개인 투자자만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기관에서도 알고리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신호상으로 상방이 열리면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그 상황에서는 롱도 잡고 숏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포지션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위쪽을 보는 사람이 많다라는 점에서는 더 상승할 수는 있겠으나,
과거처럼 그냥 한쪽 방향으로 그냥 밀어 올리는 이런 느낌은 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다. 그리고는 뭐 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이 하나 파산을 해요. 그래서 다시 금리를 급격히 저금리로 낮추고 다시 한번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스닥은 5만을 못 가요. 그죠? 그리고는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는 붕괴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면은 그 돈들이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가상 자산 시장, 코인 시장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이벤트에 급격하게 반응을 하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그 자산의 가격이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없어지진 않을 거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비트코인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뭐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는 관련된 프로젝트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따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컨셉으로 존재하던 소위 말하는 탈중앙화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의 하나의 화폐로서의 가치 그런 통용되는 가치를 이제는 부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비트코인을 복잡하게 바라봐야 된다. 예전처럼 코인은 그냥 가는 거다 보다는 좀 더 복잡한 여러 가지 개념이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셨는데 이거 잠깐만 더 설명 주실 수 있나요? 알고리즘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동 평균선 같은 거를 놓고 말 그대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사람들이 미리 수식을 입력해 놓으면은 거기서 매수 매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일정하게 올라가서 뭐 신고가 전고점 영역에 다다르면은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는 22평선까지 밀려 내려오고 엔벨롭이라는 요 그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 하단에 오면은 매수가 늘어나고 실제로 요즘에 그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박스권에서 가격이 좀 맺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ETF 출시된다라는 얘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3만 달러를 돌파하기 전에 그런 추세를 보시면은 2만 5천 달러를 중심으로 정말 외환 시장보다도 채권 시장보다도 더 갇혀서 움직였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위아래에서 1% 2% 정도의 수익을 계속해서 실현을 하면서 가둬놓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거래량이 줄어들면 또다시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 최근에 또 조용하다가 다시 캐시유드 돈나무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라고 네. 하지? 네. 누나 여자들이 맞나? 아무래도 그냥 뭐 돈나무 누나라고 잘 안 하잖아요. 저는 누나라고 합니다. 네. 저 누나라고 하겠습니다. 캐시우드 이제 누나가 돈나무 네. 누나가 또 비트코인 강세 시나리오 2030년까지 네. 15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 전에 최근에 캐시우드의 조금 실적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를 결과적으로는 고점에서 잘 팔았고요. 그리고는 최근에 엔비디아를 또 결과적으로는 중간에서 팔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상승을 즐기고 좀 비중을 줄였고요. 최근에는 다시 테슬라를 비중을 늘리는 중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투자판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라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게 우리가 코로나 그 전국에서 테슬라 상승에 대해 가지고 너무 캐시우드에 열광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죠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능력치보다는 더 많이 유명해졌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만큼 유명해졌는데 워렌 버핏만큼 투자를 잘하는가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워렌 버핏과 캐시우드 사이에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언론 플레이를 잘했다라는 거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독특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잘하는 사람이 맞아요. 잘하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살아남은 거고 그리고는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이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적이 많다라는 게 좀 단점이겠죠. 뭐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전부터도 뭐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러고는 유동성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2030년까지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길게 지속이 되고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리고는 우리가 잉여 현금의 시장이 얼마나 풀리느냐가 결국 비트코인 혹은 가상자산의 가격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150만 달러는 그저 항상 세게 부르니까 테슬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4천조짜리 회사가 될 거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던 점에서는 그냥 그런 그러니까 강세로 보는 거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에 집중하지 않고 네 2030년이면 6년 남았네요 네 보통 6년을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미국에는 많습니다. 미국에는 많다. 네. 국내는 없죠. 우리나라 보니까 30대인가 그거 한번 계좌가 다 팔리고 사고 하는 그거를 회전율. 회전율? 그게 네.
몇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몇십이라기보다는 이제 100%가 한 바퀴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1000%면은 10바퀴 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 계좌가 있으면은 10억을 사고 10억을 팔면은 1000%가 찍힙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제가 실제로 시청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저도 좀 극단적으로 낮은 편이긴 해요. 근데 제가 1년에 한 200%에서 300%, 많이 가면 500%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기에 한번 이렇게 약간 뭐 물갈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정도 속도로 매수 매도를 하는데 대부분은 분기에 이미 1000%를 찍으신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한 100일 동안 10바퀴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 오태민 교수님 네. 하고 좀 대화를 해 봤는데 비트코인을 한 16년도, 17년도 이때부터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재벌이 됐냐? 99%는 못 됐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릴 수 없다. 뭐 생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테이버님 관점에서는 그럼 비트코인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알고리즘 매매가 계속 있는데 우리도 조금 어느 정도 상한선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어떤 일정 부분 아래에서는 비중을 좀 늘리고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좀 더 좋을까요? 일단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코인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 아이디어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접근할 거냐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자산이든 간에 바이앤홀드로 이제 하실 거면은 그 기업을 경영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비트코인을 어찌 보면은 정말 150만 달러, 200만 달러, 300만 달러 갈 때까지 안 팔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업이라 그러면은 내가 경영을 잘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고, 내 거야라는 약간 소유에 대한 이런 욕구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7만 달러인데 3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만 달러 간다고 내가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냐? 그거는 사람의 심리 영역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부터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본인 총 포트폴리오, 본인 총 자산의 한 5% 정도? 5%. 그 정도는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해 놓으셔도 상관없다. 그리고는 그걸 그냥 묻어 놓으셔도 상관없다. 나머지 95%로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생활이 생계 활동을 이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5%가 나중에 되면은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욤 페트리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했죠. 비트코인은 영원히 될 수도 있고 그리고는 이게 정말 10억, 20억, 30억 갈 수도 있는 거다.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거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혹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영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숫자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으니 자산시장판에서는 지금 유동성과 연결짓는, 결부짓는 이유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숫자,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유동성이 늘어날 때더라.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는 유동성이 떨어질 때더라.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이 1억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이런 통계도 나왔어요. 많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을 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 근데 실제로 미국의 개인들의 대출 잔액 증가 속도와 비트코인의 그 가격 상승 속도가 일치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개인들의 레버리지가 줄어드는 디레버리징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뭐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시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루나 사태가 터졌던 그때 시기처럼 완전히 관심이 없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뭔가 코인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맞는 아이디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4월에 반감기 네.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도래하는 반감기인데 네. 이미 과거 데이터는 있잖아요. 몇 네. 번의 반감기를 거쳤기 때문에 반감기 전후로는 어떻게 된다. 근데 이번 반감기는 뭐 조금 다를지, 어떻게 좀 시장에서 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결국에는 심리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반감기를 기대했던 이유는 반감기 전에도 올랐고 반감기가 끝나면 더 올랐다였어요. 그러면은 반감기가 끝나면 더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80% 90%예요. 그러면은 오르겠죠. 결국에는 심리고 수싸움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저항선을 찾을 것이고, 저항선이 뚫리면은 신규 매수자가 붙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매수와 상승이 다시 한번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반감기가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오르더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거고, 그럼 그 소식을 듣고 들어오는 사람들일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거래가, 거래대금, 그리고는 시중에 도는 유동성의 양에 있어서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고점일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반감기가 지나고 난 4월 이후에 저는 트럼프가 했던 말, 11월 대선에서 있을 비트코인 관련 이슈까지도 생각해보면은 이번 반감기도 전과 다르지 않을 거고 반감기가 지나고 난 뒤에도 계속 가지하라 외치는 투자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랑 사이클이 맞물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유동성이 줄어들 만한 이슈도 없고 디레버리징 구간으로 들어갈 이슈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ETF가 승인이 됐고 네. 최근에 홍콩에서도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고 한데 여러 국가들에서 ETF를 승인을 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승인을 할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 이유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이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제도 없고 세금법. 세법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세금이 먼저 우선시 될 것이다. 세금이 먼저 우선시가 되어야 ETF 출시도 현실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안전하고 라고 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또 그것도 있잖아요. 한국 시장에 있는 상장된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 바이낸스에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저는 트레이딩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을 트레이딩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시기는 이게 비트코인을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만약에 원화로 계속 보유할 거냐 달러로 계속 보유할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달러로 계속 보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달러 자산으로서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계속해서 우리가 리플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도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도지를 내가 몇 원에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서 글로벌 기준에서 대표되는 가격은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로 달러로 표기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휘발유가 리터당 얼마예요? 라고 표현을 하지만 글로벌 국제 가격에서 표준 가격은 이제 미국 CME 선물시장에서 고시되어 있는 그 달러 베이스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도 결국 우리나라 뭐 원화에 대한 환율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글로벌에 표준되는 가격이 달러이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하실 거면은 달러로 보유하시는 게 맞겠죠. 나중에 달러로 바꿀 수 있도록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저는 비트코인도 달러에 연동되는 자산이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길게 보시면은 미국이 별로 규제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이거는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해주는 자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놓고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이 긍정적이라는 부분은 달러랑 연동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은 미국인도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앞으로 유동성이 감소할 거라는 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되 아 이거를 저는 주식쟁이기 때문에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저는 코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코인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네. 왜냐 그러면은 그죠 이게 뭐 고 찰리 먼거 선생님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기업에 투자했을 때는 배당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금에도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도 쓰임새는 있어요. 사놓으면은. 하지만 금은 이자를 주지 않죠. 말 그대로 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금에 대한 당위성이 없어요. 금은 그냥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해칭한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용도는 부동산도 되고 주식도 됩니다. 주식은 배당이 나와요.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는 걸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임대료를 얻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역을 소위 말하는 내가 이거를 보유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수익을 얻는 걸 자산으로 칠 거냐 그게 아니면은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까지 자산으로 칠 거냐예요. 뭐 그런 부분에서 한정판 자동차를 산다 아니면 한정판 프라모델을 산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산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은 이 프라모델이 200만원짜리야 라고 하면은 그게 자산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한정판이기 때문에 내가 500만원에 팔 수 있어 라고 하면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거죠. 샤넬백도 마찬가지예요. 샤넬백을 자산으로 칠 거냐 안 칠 거냐는 그거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코인도 자산으로 취급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요거는 좀 이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조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데일리 아침 방송할 때마다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비트코인 꼭 언급하세요. 유동성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가장 대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부동산 불확실하죠. 비싸요.
그리고는 주식 비싸죠. 불확실합니다. 채권도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비싸졌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박살날 곳이 어디일까요? 라고 하면은 코인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그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느낌으로 코인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미국 주식 요즘 핫합니다, 진짜. 네. 역대 계속 최고가 갱신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M7, 뭐 AI 반도체 기업들이 뭐 서로 앞다투어 가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지금 뭐 계속 작년부터는 어려울 거다, 내년에 어려울 거다. 작년에 진짜 1년 내내, 23년도 내내 전문가분들이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왜 미국 시장이 지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작년 연초에는 어렵다, 안 된다 하고 SBB 터지고 난 뒤에는 롱이다. 롱이다. 네, 그걸로 바뀌었어요. 은행 터지고 그 전까지는 터지면 어떡하지, 터지면 어떡하지였고 실제로 작년 3월에 은행이 터졌는데 막았어요. 연준이 막아줬고 그 이후에 연세대에서 터지는 부분들이 월스트리트에서 충분히 커버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오케이. 자, 월스트리트가 됐든 재무부가 됐든 미국 중앙은행이 됐든 막아준다. 막아주면 가야죠. 가야지.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분명히 비싼 건 어쩔 수 없지만 간다였고, 하필이면 그러고 난 뒤에 5월에, 작년 5월이죠. 1년 전입니다. 그때 엔비디아가 CUDA로 AI라는 걸 발표했고 챗GPT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혁신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구글이 투자를 하고 아마존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혁신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AI를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AI가 실제로 성장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년 초, 작년 중순에 있었고 작년 하반기까지 와보니까 실제로 챗GPT가 등장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서를 쓸 때, 논문을 쓸 때 GPT를 써요. 사람들이 글을 쓸 때 GPT를 씁니다. 맞아요. 그리고는 그게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헐리우드에서 파업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걸 1년 동안 겪었습니다. 실제로 작가들은 내 직업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편집자들은 편집이 쉬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LLM이 등장을 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에 코딩해서 하나하나 넣었던 것이 지금은 코딩이 자동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그 코딩을 넘어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도 점점 자동화가 될 거고요. 그러고는 사람이 몸으로 하는 것도 점점 자동화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다음은 로봇이다. 우리가 그 전에는 자율주행이 되면 편해질 거야. 아, 그렇게 되는 편안한 세상에서 살고 싶단데 실제로 우리 눈에 편안함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숫자를 찾다가 찾다가 숫자를 찾았어요. 성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죠.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게 결제 쓰고 있거든요. 네. GPT 진짜 하루 중에 하루에 얘한테 되게 많은 걸 물어보고 많은 걸 요청하고 있어요. 네. 별의별 걸 다 하고 있는데 4.0 진짜 한번 써보시면은 이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별의별 것도 아니고 얘한테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아 진짜 삶에 가까이 와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조금 AI가 주도였어요. 물론 뒤에서 반도체 막 안 보이는 사이에 두 배 떴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가시적으로 못 먹었어요? 네. 가시적으로 빅파마 얘기 좀 뒤에 하고, 가시적으로는 일단은 AI이긴 한데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그겁니다. 엔비디아 근데 지금 900불인데 어디까지 더 올라갈까? 일단 엔비디아가 900불까지 올라온 이 현 상황은 분명히 좀 과열은 맞아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본인들이 목표 주가를 1150불로 제시를 했는데 이 1150불이라는 이 숫자가 언제? 2025년에. 그리고는 2025년에 실적을 당겨와서 그걸 또 PER도 거의 40배에 이르는 소위 말하는 고평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1150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서를 쓴 겁니다. 다른 것도 보시면은 그 목표주가 보고서가 지금 1100불에서 1200불 사이에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얘가 2026년에도 성장한다를 가정을 해서 목표주가를 설정을 하면 그러면은 1000달러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900불 사이에서는 좀 저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엔비디아가 성장한다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다들 인정을 해요. 그리고는 실제로 엔비디아가 필요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고, 이거는 역으로 어떤 현상을 만들고 있냐 그러면은 반 엔비디아 연합을 만들게 하고 있죠. 실제로 인텔과 삼성과 그리고는 퀄컴, 구글이 합심을 해서 엔비디아 혹은 엔비디아의 CUDA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꺾기 위한 본인들만의 오픈소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이게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은 애플이 iOS로 폐쇄적으로 본인들만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게 안드로이드였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iOS가 무너졌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스마트폰 시대에 아이폰이 등장을 하고 애플이 성장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목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엔비디아를 보면서 얘도 또 하나의 애플과 같은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고 AI 기업의 헤게모니를 쥐고 가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안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짧은 구간에서 롱숏만 벌어지는 거고 변동성이 더 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팔지 마시라. 아직은 팔 때 아니다.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나타나야 팔 때다. 그런데 아직도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없고요. 인텔과 삼성 그리고는 퀄컴과 구글이 연합을 맺었다는 그 연합군은 2025년에 CUDA에 대항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1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엔비디아는 노느냐? 더 강화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AI 관련돼가지고 AI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AI라는 이 개념과 논문이 등장한 지가 벌써 한 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도 CUDA라는 엔비디아 고유의 그 프로세스를 보고 AI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거 도입하면 AI가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개발되고 연구돼서 나온 게 지금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이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6년, 7년 동안 쌓여있는 그 데이터를 뛰어넘는 연구 결과가 필요한 거고요. 그 소위 말하는 개발자들의 그 풀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사리 1, 2년 내에 뒤집어질 수는 없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는 경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MD조차도 엔비디아에 호환되는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장 엔비디아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는 AMD조차도 지금 엔비디아 밑으로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겠다 혹은 엔비디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빼오기 위한 그런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포인트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경쟁자가 마땅히 등장하기 전까지는 엔비디아는 계속 고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평가 구간이지만 그렇게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렇죠. 쿠다가 이제 무료로 처음에 지금도 무료잖아요. 쿠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그쵸. 엔비디아의 그 소위 말하는 플랫폼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개발하고 코딩을 할 때 쿠다라고 하는 그 위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폐쇄적이다. 아 오픈되어 있지만 폐쇄적이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 주셨는데 시총을 좀 봐야 된다. 시총의 저항선이라고 저번에 그런 단어를 쓰시진 않았지만 시총을 기준으로 조금 엔비디아의 가격에서의 우리가 조금 비중주들의 타이밍에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 애플 기사를 보시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3,000빌리언 달러 3,000 빌리언 달러를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고요. 애플이 최초로 3,000 빌리언 우리나라 말로 좀 편하게 3,000조라고 할게요. 이게 빌리언을 그냥 조로 환산하기에는 조금 뭐 환율이 다르긴 하지만 대충 비슷하게 하시면은 뭐 3,000조라는 그런 관점 1빌리언이 조라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까지 갔습니다. 드디어 시총 3,000조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500조를 가더라도 삼성전자가 500조가 됐습니다가 아니죠. 삼성전자가 9만 원이 됐습니다. 9만 5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한 주의 가격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특히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서로서로 시가총액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한 주에 얼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미국은 뭐 심심하면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매입하고 소각하고 주식이 비싸지면 이걸 또 스플릿 분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의 가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발행 주식수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스톡옵션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숨을 쉬듯이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더 중요하게 미국 투자자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 관점으로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처음에 딱 뚫고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제 2000 빌리언이라고 부르는 2000조라고 하는 그 숫자에 도달했을 때 기사가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그에서 다음 목표 주가는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기 타겟이 나왔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1100불, 1200불 지금도 1150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대충 계산해 보시면은 한 3000 빌리언, 3000조쯤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800불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많이 좀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800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과거 400불, 500불에서의 목표 시가 총액이었습니다. 왜 800에서 800, 800에서 900 사이 거기를 대부분의 적정 시총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목표 주가 보고서가 나왔었냐 그러면은 거기가 2000조였어요. 지금 이제 900달러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2250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충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800불이면은 2000조, 1200불이면은 3000조. 그러면 지금 이 사이 어딘가에서 거래가 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시장 기대가 이렇게 녹아들고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수급 같은 게 다 개선이 되면은 시간이 지나서 다음 목적지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3000조의 영역, 3000 빌리언이라고 하는 그 영역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또 멈추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뭐 PER도 보시고 PSR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를 보셨겠지만 성장률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보셨겠지만 내가 만약에 매수 매도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밑으로 밀리면서 시가총액을 보세요. 주당 가격을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을 보면서 이 정도 시가총액에서 저항선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박스권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가더라도 신고가를 쓴다 그러면 어디서 팔 거냐? 그러면은 2500 빌리언, 3000 빌리언 요런 가격을 보시면서 거기에서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서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좀 더 편하다. 그래서 이평선과 시가총액을 같이 보시면 좀 더 매매해서 승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3000조 전까지는 일단은 기다려도 괜찮은 구간이겠네요. 현재. 지금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성장하는 게 뭐 불보듯 뻔하고요. 그리고는 내년에도 경쟁자가 등장해서 그 경쟁자가 얼마나 이게 소위 말하는 쿠다를 킬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죽이고 싶지만 쿠다가 안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되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쟁자의 등장 전까지는 그냥 즐기셔도 좋다. 네. 이제 미국 주식이 특정 섹터가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도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또 젠슨 황이 그 삼성 거기다 사인하고 와가지고 네. 삼성전자 주가가 또 말도 안 되게 하루 또 올랐었는데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를 계속 좀 묶어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하이닉스만 봐야 되는지 좀 변동이 있었을까요? 둘 다 묶어서 봐야 되고요. 그러고는 젠슨 황의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사인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사인해주세요 그러면은 사인을 하고요. 그리고는 날짜를 적고요. 그리고는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는 밑에 뭐라고 글을 남겨드릴까요? 그러면은 사랑합니다. 남겨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과 사귀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프로브드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걸 한 게 아니고 승인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걸 우리가 승인 받고 싶다. 그거를 사인해줘 남겨달라. 라는 해프닝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팬 서비스, 립 서비스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다른 사인을 보더라도 대충 이제 그냥 그 기업이 들었을 때 좋은 말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아 그럼 너무 과대한 네. 그 외신에서는 아 그냥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젠슨 황이 그냥 삼성전자의 그날 더 중요했던 거는 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그게 더 중요한 그게 더 크리티컬한 거였어요.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분명히 이제 연동해서 보셔야죠. 엔비디아의 납품이 돼야 정말로 이제 성공한 그 칩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대감 칩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AMD랑 아무리 만들고 인텔이랑 구글이랑 아무리 한다고 해도 지금 말 그대로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아닌 애들한테 납품해봤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메인 시장에 들어가셔야 좀 장사가 좀 잘 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어찌 보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에 끼어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를 통과한다. 그러면 코스피가 다 올라갈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도체 투심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다 오르겠죠. 그리고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빠지고 그 빠진 만큼 하이닉스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삼성전자, 엔비디아 그리고는 하이닉스까지 삼각형이 모두 동시에 가고요. 거기에 TSMC와 ASML까지도 다 동시에 보셔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마이크론도 추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런 기업들 간의 생산 그 생산 라인의 공유 혹은 생산 라인의 부하 생산 라인의 총 캐파가 AI 시장에 혹은 우리 반도체 투자의 핵심적인 키가 되겠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야 삼전은 AI 못 잡았다 하이닉스만 잡았다 큰일 났다 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콜 테스트 통과를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잡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삼성전자 아직까지 남은 산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남아있어요.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은 수율은 얼마나 나오느냐. 생산 수율이 또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TSMC의 파운드리 시장에서 밀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점점 첨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생산 수율 잡는데 TSMC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TSMC로 넘어간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애플이 삼성에 안 맡겨요. 그것도 분명히 이유는 될 수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시간에 맞춰줄 수 있냐 해서 TSMC에 밀린 거고요. 그 물량을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수 있냐 해서 TSMC에 밀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HBM 시장에서도 지금 마이크론이 HBM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는 그래서 마이크론 너네 수율 얼마나 나오는데 그건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100억을 투입해서 100억 원어치를 다 팔 수 있냐, 100억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게 80억밖에 안 되냐, 100억을 투입해서 200억어치를 팔 수 있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만들어서 팔수록 적자를 보는 기업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율을 잡았냐 못 잡았냐의 그 승부, 그 소위 말하는 수율 싸움이 아직까지 한 단계 더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정말로 10만원 뚫고 15만원까지 가려면은 말 그대로 패키징 시장까지, TSMC가 하고 있는 패키징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HBM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파운드리를 한다고 지난 1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TSMC의 엔비디아의 전량이 납품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HBM만 성공한다 그러면은 삼성은 이번에도 메모리를 찍어서 TSMC에 보내면 TSMC가 엔비디아의 GPU, 엔비디아의 CPU에 삼성전자 HBM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겁니다. 하청이 하청이 될 뿐이에요.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패키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뭐 턴키가 되면 좋겠지만 그 중간에 하나라도 더 공정을 따와야 삼성전자가 진짜 삼성전자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운드리를 하고는 있지만 파운드리 시장이 되게 작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에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만 잘 만들면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잘 만든다? 그럼 파운드리는? 파운드리까지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쵸, 감히 말씀드립니다. 답을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파운드리가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죠. HBM도 못 만들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 산이 뭐 이렇게 껍데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만 깨면 10,000원 올라가는 거고 두 개 깨면 2만 원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시장만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에 납품하는 여러 개의 뭐 카메라도 있고 뭐 하는데도 껍데기도 있고 판때기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요? 밸류 체인이 많잖아요. 밸류 체인이라고 하나요? 밸류 체인이죠. 그렇죠. 이 AI 생태계에서도 우리나라에까지도 미치는 좀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너무 큰 기업들이고 네. 거기에도 또 말씀하신 하청이 하청이지만 또 이런 뭐 코스닥 상장 기업한테는 굉장히 호재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도 좀 있나요? 그래서 벌써 한 8배 9배 간 게 한미반도체죠. 네. 한미반도체가 거기 뭐 TSV라고 하는 공정의 핵심적인 장비를 만든다 라고 하면서 이미 올라간 거고 그리고는 이게 HBM도 결국에는 메모리입니다. HBM도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도체를 만드는 그 소재 자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럼 AI가 발전을 하면서 AI 관련된 HBM 혹은 GPU만 늘어나느냐? 아니죠. 데이터 센터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거기에는 DRAM이 들어가죠. 그럼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DRAM 시장도 좋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DRAM 가격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AI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AI의 우리나라가 호재인 이유는 우리가 HBM을 납품해서 하이닉스가 두 배 갔다. 아, 그것도 호재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한 호재는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전반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 호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AI 시장이랑 우리나라랑 엮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영역이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과거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었던 시기처럼 그때도 우리는 플랫폼은 없었어요. OS는 없었습니다. 이번 AI도 플랫폼이 없고 OS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제조 역량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잡아가셔야 되고, 내가 정말로 AI 혁신을 생각을 하고 AI 플랫폼 기업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모두가 환호하고 있을 때 바이오가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왜 미국 시장에 특히 빅퍼마들은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걸까? 이 지금 AI랑 연동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바이오 자체에 어떠한 호재가 있는 건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술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올라가는 머크와 같은 그런 기업들은 신약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과거 있었던 우리가 뭐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이런 것도 이제는 많이 개선되어 가는 단계고요. 그러고는 신약에 대해서 계속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는 거고, 특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약물을 만들면서 그걸 상용화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건데, 그 뒤를 또 밀어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다이어트 약물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 신약이에요. 다 신약 모멘텀이 지금까지 쌓여있었던 게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연구기술 데이터들이 이제는 뭐 좀 시너지를 내고 있고, 이제는 그게 주가로 증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빅파마라고 하면은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빅파마들은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고 그걸로 성과를 내고, 그리고는 또 성과가 나는 기업을 M&A 하면서 덩치를 더 키우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AI가 또 도입되다 보니까 오히려 AI가 약물을 실험하는 과정, 실험하는 단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사고 연산하는 이 단계를 많이 줄여줘요. 전 세계에 있는 논문을 동시에 읽으면서 동시에 소팅하고 정리해서 확률이 높은 거를 연구원한테 들이미는 거죠. 그리고는 연구원이 거기서 오케이 결정을 내리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컴퓨터 공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이거 약물 된다 실험해 보세요. 실험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 네, 그것도 충분히 어찌 보면은 지금은 그 우리가 바이오 업계,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M&A가 활발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덩치를 키워갈수록 좀 더 집중화되는 모양새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도 이제 미국과 유럽에 있는 제약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고 글로벌 제약사였는데, 걔네들이 지금 M&A를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기대감을 더 우리가 품게 만드는 것도 그런 영역이 있고, 핵심적인 거는 결국에는 지금 일라이 릴리와 그 다음에 유럽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다이어트 약물,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실체적이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약물, 그 다이어트 약물이 상용화에 성공했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뭐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에 온기가 돈다. 그리고는 미국의 제약사들 빅파마 말고 중소형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코인이랑 같은 논리입니다. 작년 바닥 찍고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어찌 보면은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바이오, 미국의 돈 못 버는 바이오 기업들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유동성에 대한 혜택,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쌓여있던 기술 플러스 AI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이 뭐 암 치료제만큼이나 다이어트 치료에 대해서, 다이어트 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인들의 비만율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이게 뭐 진짜 전 세계인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지, 암 정복인만큼이나. 근데 생각해? 일단은 비만 약물의 시초, 이게 처음에 출발했던 단계는 당뇨병. 약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우리가 뭐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인병에 있어서 만악의 근원은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당뇨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먹는 대사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신약을 개발해서 GLP라고 하는 이거를 당뇨병으로 개발했고 사람한테 놨더니 살이 빠지네. 그 기전을 역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거 다이어트 되는구나 하고 그걸 다이어트약으로 개발하고 난 뒤에 다시 봤더니 살이 빠지니까 심장도 좋아지네. 살이 빠지니까 신장도 좋아져. 살이 빠지니까 간도 좋아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지방간을 치료하려고 접근했던 약물이 있는데, 그런 메시 약물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트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이게 모든 소위 말하는 그 성인병 관련된 약물이 다이어트 효능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제일 이제 효과가 뛰어난 곳이 결국 GLP-1 이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게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기존에 있던 당뇨병에서 그런 기전을 찾아서 이거를 상용화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비만 인구가 많지만 비만 인구들은 다이어트 약물을 안 맞습니다. 왜요? 정말 아이러니한 통계는 돈이 많고 그리고는 오히려 살이 덜 찐 그룹이 다이어트 약을 더 찾습니다. 그것도 신기하네. 왜?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먹는 걸 즐기시고 먹는 걸 좋아하시고 좀 살이 찌더라도 그 상태에서 그냥 아이고 편안하게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외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사회적인 대인관계를 요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살을 빼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어찌 보면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통계적으로는 가진 사람일수록 여유로운 사람일수록 더 외모에 신경을 쓰고 그 사람들이 다이어트 약물을 소비하더라. 그리고 이게 정말로 다이어트와 주사가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퍼지면은 그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사 맞으면 된대. 3개월이면 된대. 3개월에 한번 맞고 다이어트를 해봐요. 그리고는 그 몸을 거울 앞에서 날 봐. 어, 좋아. 근데 약을 끊고 다시 내가 일상생활 했는데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쪄요. 아, 그럼 또 맞죠. 탈모약 같은 거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 평생 맞아야 되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살이 빠지면은 크리티컬한 부작용이 없는 상황에서 살 빠지면 좋은 긍정적 효과만 이렇게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정말 다이어트 약물이 크리티컬하게 어떠한 장기를 완전히 뭐 망가뜨린다, 이걸 그래서 뭐 몇 년 이상 맞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게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소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다이어트 약물의 가장 큰 적은 이거를 복제하는 거죠. 불법 복제. 당뇨약이고 이미 알려져 있는 기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불법 복제가 그레이 약물이라고 하는데, 그레이 드러그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미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게 이미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어요. 복제약 그거 기간이 있잖아요. 그 특허를 무시하고. 아, 그냥? 네. 중국 내에서는 이미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물이 돌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거를 실험실에서 제조해가지고 빼돌려요? 빼돌린다기보다는 불법으로 유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이게 바이오라고 하는 이 산업이 되게 그 어려운 이유는, 결국 특허로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식만 알면 만들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카피약들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여러 많은 뭐 동아 ST 이런 기업들이 지금 CDMO라고 하는 시장을 두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뭔가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88정 다들 아시겠죠. 그것도 우리가 복제약이죠. 근데 그게 특허에 묶여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배상금 때문에 못 만들다가 기술을 확보한 뒤에 특허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품을 출시한다. 요건 어찌 보면은 다이어트 약물 업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릴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본인들의 특허, 본인들의 이 사용 권한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뭔가 신장에도 좋대? 그러면은 이게 또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심장병에 특화된 그런 비율과 배합 비율로 만들면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지금 어찌 보면은 특허 전쟁 중이다. 그럼 이미 많이 올라간 미국 빅파마들은 앞으로는 리스크가 더 많은 상황인 거예요, 투자하기에는? 아니요,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더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이 업계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아, 돈이 있어야 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국내 바이오 업계, 국내 제약 업계에 대해서 저는 투자를 별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우리나라 제약 업종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짜 이제 동네에 있는 마트 수준이고, 그리고는 그 옆에 코스트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코 앞에서 우리가 특정한 제품을 사기 위한 편의점은 잘 되겠죠. 근데 코스트코 앞에서 내가 동네 슈퍼를 연다, 장사 잘 안 되죠. 그런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빅파마랑 같이 연구한다, 개발한다, 혹은 빅파마에다가 납품을 한다 그러면은, 빅파마랑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을 관심을 갖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정말로 이 기술이 좋다 그러면은 빅파마가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M&A를 할 거예요. 실제로 빅파마가 몇십 조씩 몇 조씩 들여가지고 M&A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 중에서 몇십 조 하는 기업 몇 개 없어요. 셀트리온 그룹도 40조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시면은 정말로 이 기업이 여기서 100배, 1000배 가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빅파마가 미리 선수치고 M&A 할 거예요. 그럼 계속 빅파마가 돈을 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약간 좀 많이 리스크한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빅파마는 뭐 재미는 없겠지만 계속 우상향을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테이버님 모시고 이게 지금 장중에 인터뷰를 하다 보니 또 팔만전자가 가는 것도 함께 보고 미국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까지 재밌게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인사이트 여쭙고자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